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급영문법 English Grammar for Korean의 초급영문법 제12강 212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명사를 배울 것인데요. 동명사, 그런데 동명사의 구문 그랬죠?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어요? 동명사하고 현재 분사를 비교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걸 배웠죠? 그런데 동명사 구문? 구문은 또 뭘까요? 여러분 기초영문법에서 배웠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구문 중 하나가 전치사구. 전치사구, 명사어구 앞에서 전치사구를 만들어서 전명구라는 게 있었죠. 영어로는 phrase, phrase, phrase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의 언어를 보면은 언어 중에 제일 간단한 게 뭡니까? 영어 중에 제일 간단한 게 한자로 된 알파벳이죠. A, B, C, D 이런 알파벳입니다. 한글에서 가장 간단한 것은 한글의 알파벳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한글은 알파벳이라는 게 없죠? 뭐가 있어요? 자모라고 그러죠? 자모. 자모는 뭐예요? 자음과 모음을 합해서 자모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음은 가나다라 마바사, 아니다, 기억년 디그디을. 이게 자음이고요. 모음은 아야어여오유어는 그게 모음이고요. 그래서 한글은 모음과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나눠져서 24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기본 자모가요. 그리고 영어는 몇 자예요? 알파벳이 되어 있죠. 그건 26자. A, B, C, D, E, F, G가 있죠. 그런데 영어의 알파벳은 한글의 자모같이 모음과 자음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합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모음입니다. 아 하는 발음이 나오는 모음이고요. B, C, D는 D라는 발음이 나오는 뭐예요? 자음이고 E는 E, A, E, O, U가 E에 해당하는 모음이고 이렇게 자음과 음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우리 한글이 훨씬 더 과학적이죠. 왜냐하면 한글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연구를 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과학적입니다. 불과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500년 됐나요? 지금 세종대왕이 만드는 거니까. 그전에는 이런 한글이 없어갖고 다 뭘 썼어요? 중국 한자로 우리나라 말 쓰자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한자로. 그러니까 양반들 몇 사람만 글을 쓸 수가 있지. 일반 평민들이나 전민들은 글 쓸 수도 자기 이름도 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름도 뭐 개똥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도 짓고 그랬었습니다. 영어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옛날 라틴, 그리크 그런 것들 또 불어 영향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됐기 때문에 그런 영문법을 체계화시킨 것은 오래 안 됩니다. 얼마 되지를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좀 체계가 좀 적은 거죠. 예외가 많고 체계가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구문은 그 단어를 갖다가 몇 개를 모여가지고 어떤 뜻을 나타낼 때 그걸 구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치사에 담아 동사를 붙여가지고 어떤 뜻을 나타내겠다. 그걸 전명구 또는 전치사구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크는 뭡니까? P-A-R-K, 파크. 공원이죠? P라는 알파벳, A-R-K라는 네 개의 알파벳이 모인 단어입니다. 그걸 갖다가 어휘, vocabulary, 단어, word 이렇게 얘기하죠. 단어예요. 그럼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파크이라면 공원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그 의미가 있는데 그럼 공원? 그럼 공원 안에, 공원에, 공원으로, 안에, 으로 이렇게 더 구체적인 공원에 관한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 뭐 다른 말을 붙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원 안에 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운동장이 있습니다. There is ground in the park. 공원 안에 뭐가 있다. 이렇게 하면 in the park가 되죠. 그러니까 in이라는 전치사하고 park라는 명사하고 앞에서
in the park라는 전명구가 되신다. 단어 세 개가 뭐였어요? 나는 공원으로 간다. 그럼 뭐예요? I go to the park. To the park. 그럼 to하고 park 두 단어가 앞에서 이게 전명구, 전치사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야, 공원에서 만나자. 그럼 뭐예요? Let's meet to the park. Let's meet in the park. 그걸 공원에서 만나자는 Let's meet at the park 그럽니다. At the park. At the park. 이와 같이 단어 몇 개가 모여서 어떤 그 명사의 뜻을 더 자세하게 나타내는 걸 전명구, 전치사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런 전명구랄지 다른 단어들이 앞에서 뭘 만들어요? Sentence, 문장을 만들죠. 예를 들어서 I go to the park. 그래서 주어고 수로 동사 주어 동사가 섞여 있는 이런 문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뭐예요? 동명사 구문이죠. 그러니까 구문은 구문인데 뭐가 들어간? 동명사가 들어간 구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동명사 구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쓸수 있는 동명사 구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요. 이번 시간에 내용의 학습량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운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비교하는 걸좀 한번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동명사하고 현재 분사는 둘다 뭐에 동사에 ing를 붙인 거죠? 동사에 ing를 붙인 건데 그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동명사는 명사였죠?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일 때 be를 붙여서 being, be동사를 앞에다 붙이면은 진행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형용사 역할을 한다. 똑같은 건데 동사에다 ing를 붙인 건데 그러면 명사가 되면은 그 명사가 할수 있는 일은 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될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Learning English is interesting. 뭐라는 거? Learning, 영어를 학습하는 건 학습이라고 그랬죠? 학습. 학습은 뭐예요? 배우고 익히는 거. 영어를 학습하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흥미있습니다. 그럼 learning, 배우는 것 주어였죠? I enjoyed eating food, eating seafood. enjoyed 뭐, 먹는 것을. enjoy 무엇을. 목적이죠? 무엇을. I enjoyed learning, eating seafood. 해산물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목적어. My dream is traveling space. 지난 시간에 우주여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죠. 미래에 우리가 여행을, 행선지가 우주에, 우주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게 my dream. 내 꿈은 뭐다? 우주를 여행하는 것이다. 이건 traveling은 뭐예요? is의 보어죠. is의 보어예요. 이와 같이 명사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것이 동사에 ing를 붙인 동명사다 이렇게 배웠죠. 동명사다. 그런데 현재 분사는 뭐예요? They are swimming now. They are swimming now. They swims now. They are swimming. 지금 수영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도 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죠. 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형이거나 The crying girl is my sister. The crying girl. The girl is my sister. 그 소녀는 my sister, 내 동생이다, 누이다, 뭐 이렇게 자매다, 이렇게 한국말로는 이렇게 누이, 자매, 동생 이렇게 여러 개 있지만 영어로는 그냥 sister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동생으로 하려면 younger sister, old sister 이렇게 누이하려면은 그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의를 갖추고 하는 것은 훨씬 어휘가 풍부합니다. 어휘를. 그러면은 어떤 소녀냐? Crying girl, 우는 소녀, 우는 소녀. 그러면 소녀를 수식어는 crying, 명사를 수식어니까 형용사다. 이렇게 현재 분사는 뭘로? 형용사로. 동명사는 명사로 쓰인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뭘 봐우자? 이 동명사의 대표적인 구문 다섯 가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할 건데, 우리 일상생활에 무지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틀림없이 많이 쓰이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외워야죠. 그건 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문 하나를 외든지, 그 문법 자체를 외든지.
첫 번째 게 go ing인데요. 우리가 뭐 하자 그러죠? 하자. 예를 들어서 let's climb the mountain. climb the mountain. 등산하자. 예를 들어서 수영하자. 그렇죠? 쇼핑하자. 또 learning 배우자. learning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건 is fun. 그렇게 했죠. learning English. 배우자. 이렇게 여러 가지 동명사들이 있는데, 뭘 하자고 하는 것을 하러 가자, 수영하러 가자, 등산하러 가자, 낚시하러 가자. 낚시는 뭐예요? 동명사가 물고기 잡는 것이죠. fishing. 물고기 잡기, fishing, 낚시였죠. 그런데 낚시를 어떻게 하죠? 낚시하러 가자 하면은, 우리말도 그러죠. 뭐 하러 가자. 굉장히 많죠. 영화 보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야, 밥 먹으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이제 그만 자러 가라. 그만 가 자라. 이렇게 뭐뭐 하러 가자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영어로 go ing입니다. go ing. 예를 들어서 let's go. let's는 뭐뭐 하자 하는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뭐뭐 하자. 그렇게 사역은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시키거나 권유를 하거나 하는 것이죠. Let's go shopping. 야, 쇼핑 가자. 쇼핑 가자. 그때 얘기하는 건 누구예요? 대개 you, 상대방한테 얘기하죠. 그걸 생략해서 명령에서는 그런 주어가 없으니까요. Let's go shopping. 쇼핑하러 가자. Let's go swimming. 수영하러 가자. Let's go fishing. 낚시하러 가자. 자, 뭐뭐 하러 가자 할 때는 뭘 써라? Less ing. 그러죠? 다음에, 무엇을 할수 없다. 뭐뭐를 할수 없다. 예를 들어서, 뭐, 걔는 믿을 수가 없어. 응? 걔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there is no ing입니다. There is no 믿다. trust. 믿는 것. trusting. 그렇죠? 걔는 믿을 수가 없어. There is no trusting her. 그녀를 믿을 수가 없다. 뭐뭐할수 없다 그랬죠? 이건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믿는다를 갖다가 이제 believe란 말도 있죠. believe. 이건 trust는 신뢰한다 그 말이죠. 신뢰한다. 그녀를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어 할때 no, there is no ing 이렇게 씁니다. There is no using.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is no use. ing. 야, 뭐뭐 해도 소용없어. 그것도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야, 뭐 해도 소용없어. 너는 영어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면 it is no use studying English hard.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봤자 하나 하등에 쓸모가 없어. 소용이 없어. 왜? 우선 머리가 나빠서 맨날 잊어먹으니까 소용이 없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너는 영어를 써먹을 그런 기회가 전혀 없을 수 있다. 그래도 소용이 없겠죠? 그럴 때, it is no use learning English, studying English. 뭐, 그렇게 되겠죠? 여기는, it is no use crying. 울어도 소용이 없다. It is no use crying. 울어도 소용이 없다. 뭐에 대해서? Over spilt milk. Over crying of spilt milk. 스피는 쏟다 그 말이죠. 흘리다. 우유를 쏟아놓고 쏟아지는 우유를 보고 무엇을 우는 것은 소용이 없다. 어린애들은 이렇게 우유를 줬는데 떨어뜨려서 쏟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은 눈치를 보고 지가 치우고 하지만은 어릴 때는 엥 하고 울죠. 그러면 야, 우유 쏟아놓고 울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조심해야지. 왜 그래?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애한테 그렇게 이제 훈육을 하죠. 훈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너무나 뭐 소리치고 할게 없고요. 실수는 할수 있는데 그 실수한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혼내거나 하면 애가 마음에 상처를 받죠. 부모라도 자식한테 상처를 많이 줄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좀 크면은 더구나 마음에 걸리죠. 마음에 걸리니까 이럴 때 이런 말을 할때 it is no use ing, it is no use crying 같은 것을 쓴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뭐 하고 싶다. 여러분 뭐뭐 하고 싶다 할때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I like죠? I like.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I like swimming. 나는 수영을 좋아한다. I like eating. 나는 먹는 걸 좋아한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건 그거보다 would like를 많이 쓴다. Would like to 부정사를 써서 그래서 I would like to go home. 나는 집에 가고 싶다. 어? 나는 집에 가고 싶다. I would like to eat 짜장면.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다. 그렇죠? I would like to eat chicken. 요즘 뭐 프라이드 치킨 좋아하죠? 치킨을 먹고 싶다. 이렇게 would like to를 많이 쓰는데 이게 would like to 다음에는 would like 다음에는 뭐가 왔어요? to 부정사가 왔죠? would like to eat, to go, to swim 이렇게 뭘 써서 부정사를 써가지고 would like to를 쓸수 있는데 그걸 또 동명사로도 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feel like ing라고 합니다. I feel like eating. 이게 뭐예요? I would like to eat나 마찬가지입니다. I would like to eat나 마찬가지. I feel like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느낌이 있다. 그 뭐예요? 뭘 하고 싶다 그 말이죠? 뭘 하고 싶다. Eating 먹고 싶은 느낌이 있다. 먹고 싶다. Eating something 무엇인가를 now. 나는 지금 무엇인가를 먹고 싶다. 지금 몇 시예요? 저녁 6시에 먹고 이제 영화를 봤다거나 또는 친구하고 산보를 했다거나 공부를 했다거나 이제 10시나 됐어요. 좀더 있어서 11시나 됐어요. 그럼 뭐예요? 출출하죠? 뭘좀 먹고 싶습니다. 간식을.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치킨 좀 배달 요즘 뭐 배달의 민족이니까 우리가 배달 좀 시켜주세요. 치킨 좀 사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살쪄. 살쪄 그러죠? 또는 뭐예요? 자, 그런 인스턴트 음식 건강에 안 좋아. 내가 집에 사과 있으니까 사과 나눠줄 테니까 그거나 먹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야참은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먹는 게. 왜? 위에 부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먹는 것이 좋은 음식들이 되게 아니죠? 시켜 먹는 피자랄지, 햄버거랄지, 치킨이랄지, 뭐 콜라랄지, 뭐 이런 타코랄지 이런 별 좋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갖다가 먹기 때문에 뭐로 이 간식으로 먹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안 시켜 안 먹는 게 이런 밤에 늦게 먹는 간식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먹고 점심 사이에 뭐 커피 한 잔을 마신다거나 그다음에 점심 먹고 저녁 사이에 뭐 케이크 한 쪽을 먹는다거나 너트를 좀 먹는다. 케이크보다는 너트 같은 게 낫겠죠? 너트를 먹는다거나 그런 간식 괜찮은데 뭐 이제 늦은 저녁에 야참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야참을 먹는 건 그렇게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feel like ing 그 다음에 cannot help ing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쓰죠 나는 그 걔를 보면 웃지 않을 수가 없다 웃지 않을 수가 없다 왜 문신을 하고 왔는데 눈썹 문신을 했는데 두 개가 삐뚤어졌어요 그럼 걔 얼굴을 보면 어떻게 써요 웃음이 나오죠 그럼 걔 얼굴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다 I couldn't help couldn't help는 could not입니다 cannot의 과거죠 I could not help laughing at him. 그를 보고 웃지 않을 수 없다. 왜? 눈썹 문신한 게 지금 짝짝이가 됐기 때문에 웃어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할때 cannot help ing를 씁니다. 자, 이건 지금 왜 배우는 거예요? 동명사가 들어간 구문인데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두루 많이 쓰이는 동명사 구문이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외십시오 하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하나씩 외우는 게 좋죠. Let's go shopping 많이 쓰는 말이니까요. There is no trusting here. 그거 믿을 수 없어.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tea. 이건 뭐 격언 같은 거 그런 성격이 있죠. 뭘 잘못해놓고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반성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엥 소리내서 우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 feel like 이것은 would like to 대신에 동명사를 쓰는 거였고요. cannot help ing는 뭐뭐 하지 할수 없다는 그런 동명사 구문이었습니다. 뭐예요? 많이 쓰이니까 어떻게 해요? 외라, 외라.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동명사 구문으로 뭘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커뮤니케이션 하지만은 어떤 문장이 동명사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앞에서도 그랬죠? I would like to eat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I feel like eating 이렇게 뭐더고 부정사하고 동명사는 서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왜? 동명사는 명사고 부정사는 명사적인 용법, 그다음에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 다 있죠? 그중에 명사적 용법은 동명사하고 같은 뜻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It is no use ing는 뭐였어요? 뭐 해도 소용없다고 그랬죠?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우유 쏟아놔. 우유는 건 소용없다. 우는 건 소용없다. 앞에 했죠? 그럼 이거 뭐예요? Use crying over 동명사였는데 이걸 뭘로? 부정사로 바꿔서. It is no use to cry over spilled milk. 이렇게 부정사로, 동명사로 된 것은 다 부정사로 대부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To 부정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There is no use crying over the spilled milk. Use는 쓰임새. 이건 명사로 바꿉니다. 뭐에? Crying over spilled milk. 엎어진 우유를 보고 우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게 쓸모가 없다. 이렇게 동명사 구문을 쓴 문장이라도 뭘로? To 부정사로 또는 명사로 쓴 문장으로 다른 표현을 해도 같은 의미가 된다. 같은 의미가 되는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 이걸 참고로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It goes without saying that. 말할 필요 없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이라는 동명사 구문이 있습니다. Saying이죠? Saying that. 그것을 말하는 것은 It goes without. 말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간다. 간다. 말할 필요 없이 간다. 그건 말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It goes without saying. 이건 말 필요가 없다. 뭐, that, 이야. Health is above wealth. 이건 제가 그 전에 한번 설명한 기억이 나는데요. 뭘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 인생에?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Happy life. Happy life is most important. If you are going to happy life, 만약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what would you like to do? 무엇을 하고 싶어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죠. 건강한 몸. 그 다음에 정신도 건강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라는 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건강이 뭐보다 wealth. Health, wealth 이렇게 끝에 발음이 같아서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Health is above wealth. 건강이 뭐에? 부에. 한국말은 건강, 부. 발음이 차이가 있죠. 그런데 영어로는 health, wealth 비슷해서 이 말을 영어에서 많이 씁니다. 무엇이? 부보다 돈이 많은 것보다 몸과 마음이 튼튼한 것이 좋다. 그렇죠? 그것은 몸과 마음이 튼튼한 것이 부보다 좋다는 것은 뭐예요? 말할 필요도 없다. 뭐예요? 당연하다. 그 말이죠. 당연하다. 그럼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걸 영어로 그냥 직역에 가깝게 하면은 It is needless to say. Need는 뭐예요? 필요하다. Needless, 필요 없다. To say,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죠?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It은 가주어입니다. 가주어. 가주어는 뭐예요? 가주어는 그냥 어떤 진짜 주어가 아니라 주어로 임시로 세운 거 가짜로 세운 걸 얘기합니다. It is.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진짜 주어는 뭐예요?
to say that 말하는 것, 말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어? 말할 필요가 없다. 뭐라고? Health is above wealth. 건강이 뭐보다 부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죠. 말. 그래서 needless to say라고 합니다. 또는 it is not too much to say. Too much to say는 뭐예요? 지나치게 말하는 것이다. Not은 뭐예요? 지나치게 말하지 않는 것이다. 뭐예요? 필요 없는 말이다 그 말이야. 사족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뭐할때 누가 얘기하면은 야 사족 붙이지 마. 어? 괜히 필요 없이 말안 해도 다 아는 걸 네가 왜 덧붙여서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사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health is above wealth. 이와 같이 뭘로 동명사로 된 구문이 뭐로 to say 같은 to 부정사나 또 다른 형태의 문장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좀 풀어 보십시다. 다 앞에 것을 좀 한번 눈 감고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 틀렸다는 얘기죠, 뭔가가. 뭐가 틀렸나 찾아서 고쳐야 됩니다. I'm worried about he gaining weight. He gaining weight. I'm worried about. 나는 무엇을 걱정한다고 말이죠? 뭘 걱정하게? Gaining weight. 뭘. 몸무게가 느는 것을. 그런 그의 몸무게가 느는 것을 걱정해야 되죠? He는 그는 몸무게.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의 몸무게는 뭐겠어요? He's gaining. 그의 몸무게가 드는 것을 I'm worried about. 나는 걱정했다. 걱정했어요. Worried about. 그가 지금 어때요? 내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요즘 저건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많이 먹죠들. 많이 먹는 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과식은 좋지 않습니다. 어쩌다 아주 특별한 날, 특별한 음식을 만나서, 뭐, 한 달에 한두 번 과식할 수는 있지만은, 과식이 뭐, 매주 오거나, 또는 더구나 매일 과식하거나 하면은, 뭐가 돼요? 예, TV에 나오는 먹방 선수들 같이 되죠? 먹방 선수들. 그럼 여러분, 먹방 선수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뚱뚱하고 저렇게, 뭐, 돼지 같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까? 저는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를 좀 먹는 걸 절제해야지. 왜 저렇게 절제를 못해서 저렇게 막 살이 쪄가지고 숨도 가쁘죠. 운동도 하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어떤 경우는 사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렇게 과식을 해서 살이 찌면은 물론 그 사람은 먹는 걸 좋아해서 나는 뭐 상관없어. 나는 힘들더라도 먹는 게내 취미고 내 인생이니까 이렇게 살겠으면은 그 사람 사는 거죠 뭐. 내가 그 사람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건내 생각이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가 먹을 음식의 양이 정해진 모든 사람이 같은 양에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씩 먹으면 더 오래 살고 많이씩 먹으면 더 적게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제 추측입니다. 과학자로서 하나의 추측이죠. 인성 교육자로서. Mr. Brown was proud of she winning the race. 그 여자가 뭐예요? Winning the race. 경주에서 이긴 것을 나는 브라운은 매우 proud of.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럼 proud of 하면 of의 이제 뭐예요? of의 목적어는 뭐가 됩니까? her 목적어는 her죠. she는 주어고 her는 뭐고? 소유격. 그다음에 목적격도 she, her죠. 예, her. 그러니까 I'm proud of her winning the race. 예, 그 여자가 뭐는 거? 경기에서 이긴 것을 미스터 브라운 씨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왔으니까요. 다음에 Would you mind I turning up the red? 이거 Would you mind 앞에서 배웠었죠? 기초에서 Would you mind 뭐 해주시겠습니까? 부탁할 때 그랬죠?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Would you mind turn on 켜다? Turn on the computer? 컴퓨터를 좀 켜주시겠습니까? 그랬죠? 그것은 상대방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고, 내가 컴퓨터를 켜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컴퓨터를 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때는 뭐예요? 나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my turning up the computer, 내가 컴퓨터를 끼는 것, my behavior, 내 행동이니까요. Would you mind? 내가 컴퓨터를 끄면 당신이 마음에 꺼리겠습니까? 직역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꺼도 되겠습니까? Would you mind? 그러죠? 그럼 상대방한테 당신이 컴퓨터를 좀 꺼주십시오. 끄는 것이 마음에 걸리십니까? 네, 꺼주십시오. 그러죠? 그럼 Would you mind turning off the computer? 아이가 빠지고 이건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것이고 내가 컴퓨터를 끄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마음에 거슬립니까? 할 때는 Would you mind my turning off computer가 되겠죠? 다음에 문장이 같은 뜻으로 될 수 있도록 동명사구를 바꿀 수가 있다. 그렇지, 구문을. It is no use trying to persuade him. 그 설득할 필요 없어. 왜? 걔 내가 뭐 몇 번을 설득하면 안 돼. 예, 시간 낭비야. 그러면 It is no use crying을 버렸어요. It is of no use 그랬었죠. It is no use를 갖다. It is of no use. 그렇죠? It is of no use to try persuade him. 뭘로? Trying을 갖다가 to 부정사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it goes without saying. Diligence is the key to success. 근면이 성공의 열쇠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죠. 말할 필요가 없다. It is needless to say. Needless to say. Need. 필요하다. Needless. 필요 없다. 말을.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가 없다. That diligence is the key to success. 근면이 성공의 열쇠라는 것은 당연히 말할 필요 없어.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야. 그런 것이고. 다음에 우리만과 뜻이 같이도록 단어를 사용해. 빈칸. 이 칸의 개수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뭘 넣을 수 있는가 하는 건 칸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전쟁은 피할 수 없다. Avoid. 우리가 지금 동명사를 배우니까 avoiding이라는 거, avoiding word죠. Avoiding word인데 동명사보다도 이건 일반적으로 뭘? 투부정사를 많이 씁니다. There is no way to avoid the war.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럼 이건 there is no way to avoid. 이건 개수가 적어서 안 되죠. 그러니까 뭘로? Avoiding war. 그러면 there is no way. Avoiding war. 예, 전쟁을 피할 수 없다. 그러죠? 나는 외출하고 싶다. 외출하고 싶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고 싶다? 이거보다 동명사보다 무엇을 많이 써요? 부정사. I would like to go swimming 이렇게 동명사일 수도 있지만 I would like to go swim, to swim. 이렇게 부정사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I would like to eat chicken. 이렇게 부정사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뭘로? 동명 왜 I would like to eat 여기는 이제 go out이구만요. 외출하고 싶다. I would like to go out. 모자라죠? 모자라니까 뭘로? 더 줄여서 I feel like ing 있었죠? I feel like 뭐에 going out 이렇게. 그러니까 칸 수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지금 동명사 배우니까 당연히 동명사 나왔겠지만요. 이런 게 안 나왔다고 그러면 동명사가 이게 앞에 없다고 그러면은 뭘로 올지 to 부정사로 올지 또는 동명사로 할지가 뭐에 따라서 이 밑줄 친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녀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하려고 시도해서 없다. 이게 뭐예요? It is no use. No use. 뭐 trying. It is no use trying to call her. 그런데 전화해야 필요 없어. 걔는 왜? 전화 안 받아. 걔 전화해야 필요 없어. 여러분 친구 중에 전화 안 받는 사람 있죠? 전화 안 받는 사람.
특히 우리 같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전화를 뭐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그냥 한쪽에다 처박아놓고 자기가 필요할 때 일주일에 한두 번 걸으니까 전화 그냥 안 갖고 다니죠. 안 갖고 다니면은 어떤 사람이 모처럼 전화했는데 못 받아요. 너왜 전화 안 받아? 나 전화 안 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It is no use trying to call her. 내일 스키 타러 가자. 스키 타러 가자. 뭐뭐 하러 가자 그랬죠? 뭐뭐 하러 가자. 그럼 뭐 했어요? Go 뭐였죠? Go fishing. 낚시하러 가자. 스키 타러 가자. Go skiing. Let's go skiing tomorrow. 내일 스키 타러 가자. Let's go skiing tomorrow.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I cannot help but 그랬었죠? I cannot help but 없었다. 과거 같으면은 I could not, I couldn't help, I couldn't help, I couldn't help but crying. I couldn't help but crying. I couldn't 소식을 듣고 I couldn't help crying 그렇죠? I 세 개니까 I couldn't help crying 하면 되겠네요. I couldn't help crying 했더니 그 소식을 듣고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떤 소식이었어요? 내 친한 친구인데 엄마가 어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나도 눈물이 나겠죠? 눈물 나고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또는 알라스 이런 비타는 소리를 내면서 I couldn't help crying at the news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떤가요? 많이 맞았는가요? 많이 틀렸는가요? 반타작했는가요?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렸는가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가에 따라서 다음 학습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되죠. 그럼 다시 한번 정답을 봐가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I'm worried about 뭐예요? He's gaining. 그가 몸무게 가느는 거. Mr. Brown, proud of her. 그녀가 경기에 이기는 거. Would you mind? My turning. 내가 컴퓨터를 꺼도 괜찮겠습니까? My. It is no use trying. It is of no use. Of no use to try to persuade. To persuade. 부정사. It goes without saying. It needless to say. It is needless to 말을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Diligence is the key to success. 그 다음에 전쟁은 피할 수 없다. There is no avoiding war. There is no avoiding war. There is no way to avoid war. 이렇게 to 부정사를 쓰는 게더 일반적이죠. 나는 외출하고 싶다. I feel like going out. 이것도 뭘 쓰는 게? I would like to go out. 이렇게 to 부정사를 쓰는 게더 일반적입니다. 동명사를 쓰는 것보다. 전화 백날 해봤자 필요 없어. There is no use trying to call her. 뭐뭐 하러 가자. Go skiing. Go fishing. 뭐뭐 하자. Let's go fishing. Let's go skiing. 내일, tomorrow. I couldn't help crying. 울지 않을 수 없었어. 했더니 그 소식을 듣고 울지 않을 수 없었어. 그랬죠?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동명사의 현재 분사와 비교해서 공통점 차이점을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동명사의 대표적인 구문을 대여섯 개 배웠습니다. 그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 동명사의 문장이 뭘로? 부정사의 문장으로 다 바뀔 수도 있다. 바꿔 쓸수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부정사가 더 일반적이에요. I would like to eat chicken이 I feel like eating chicken보다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니까 동명사의 문장도 부정사나 또는 명사가 포함되는 그런 다른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실제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교수였고요. 제 사이트 잘 이용하고 계시죠? 이건 검색어입니다. 구글이나 어디에서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검색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올 텐데요.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